구독, 좋아요 이거야. 이번엔 자궁에 혹 없어졌다는데? 이런 친구도 있고. 그러면 건강검진에서 오진한 건가요? 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자궁 근종이 아니라 자궁 내막에 생긴 X이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질환이에요. 네. 그래서 자궁 근종이 많으신 분들은 여자들한테 좋다는 X이 있죠. 혹이 커질 수 있으니까 좀 자제하셔야 되고. 발견되는 즉시 다 수술을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옛날에는 근종도요? 네. 옛날에는 자궁에 혹 있다 그러고. 이번엔 그 쉽게 말해 자궁에 혹. 이제 건강검진 가면 뭐 자궁에 혹이 있네요 이렇게 쉽게 얘기하잖아요. 주기적으로 가서 검사해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잖아요. 네네. 검진 결과 들을 때. 그럼 어떤 친구들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없어졌다는데? 이런 친구도 있고. 맞아요. 그래서 요새 건강검진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잖아요. 근데 또 건강검진을 하면 산부인과 진료는 또 산부인과 가서 받으라고 하니까 맞아요. 검사만 하고 자궁에 혹 있으니까 산부인과 진료 받아보세요 하고 권유를 받고 오시는데 또 바로 오시지 않고 좀 생리 몇 번 하고 몇 달 있다 이렇게 오셔서 검사를 해보면 자궁에 혹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궁 혹 없이 깨끗한데요? 라고 얘기를 하면 그러면 건강검진에서 오진한 건가요? 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우리가 자궁에 혹이라 그러면 가장 흔히 알려져 있는 건 자궁 근종이에요. 그죠? 근종 들어봤죠? 자궁 근육에 생기는 혹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근육에 생기는 혹은 수술적 치료로 제거를 하지 않는 이상 없어지지 않아요. 보통 생리통, 월경 과다 이런 증상이 생길 수도 있고 너무 크게 된 경우는 평상시 아랫배가 묵직하게 하복부 불편감 있을 수도 있고 또 방광에 눌려서 빈뇨로 또 불편할 수도 있고 이런 증상이 있고 보통 친구분들 중에 없어졌네요. 저도 없는데요 하는 경우에는 자궁 근종이 아니라 자궁 내막에 생긴 용종이라는 거예요. 자궁 내막 용종이 뭐냐면 이게 위치에 따라 스틸인데 자궁 근종은 자궁 근육에 이렇게 생기는 혹이거든요. 자궁 내막에 생기는 용종은 요 아기가 착상되는 요기. 요게 자궁 내막 세포가 과하게 증식해가지고 약간 살점처럼 돌기가 요렇게 생기는 거예요. 생리를 하고 나서는 같이 떨어질 수도 있겠네요. 그쵸? 그래서 자궁 근종을 수술을 해야지만 없어지는데 자궁 내막에 용종이 있을 수도 있고 이게 길어져서 요렇게 나오면은 밑으로 진찰을 했을 때 자궁 경부 입구에 용종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성관계를 하다 부딪혀서 피가 나기도 하고 평상시에 냉이 많기도 하고 생리 아닐 때 피가 나기도 하고 또 관계하다 떨어질 수도 있고 생리하면서 떨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자궁 근종, 용종 이름이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질환이에요. 네. 자궁 근종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꽤 많은 것 같아요. 네, 많아요. 왜 그런 거예요? 원인은 저희도 몰라요. 아, 원인이 없어요? 네. 그래서 사실 원인은 모르고 과거에는 한 30대에서 50대 여성들에게 발생하는 것도 있지만 요새는 식생활도 서구화되어 있고 환경호르몬 때문인지 젊은 20대한테 많이 발생을 하는 것도 있고요. 원인은 모르지만 에스트로겐 여성호르몬이랑 관련이 돼 있어서 폐경이 될 때까지는 조금씩 자라요. 그러니까 추측할 뿐이에요 그러면? 네. 그래서 폐경 전까지는 계속 자라다가 폐경이 되면 여성호르몬이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좀 슬프긴 하지만 혹은 줄어들어요. 그래서 폐경이 될 때까지만 잘 관리하시면 굳이 수술 안 하고 잘 이제 넘어갈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갱년기가 되면 힘들잖아요. 그럼 호르몬제를 먹어야 되죠. 네. 근데 원래는 호르몬이 떨어져서 폐경이 되면 혹이 줄어드는데 호르몬제를 먹으면 혹이 커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궁 근종이 많으신 분들은 갱년기 때 호르몬 치료를 바로 하지 않아요. 웬만하면 잘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갱년기가 좀 힘들어요. 그리고 또 여자들한테 좋다는 건강식품 있죠. 석류 같은 거, 또 여러 가지 뭐 건강보조식품 이런 것들도 혹이 커질 수 있으니까 좀 자제하셔야 되고 그다음 평상시에 한약 같은 거 드실 때 성분이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 한약의 어떤 특정 성분에 여성 호르몬과 비슷한 작용을 해서 혹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약제를 지을 때는 본인이 자궁 근종이 있다고 선생님한테 말씀을 하셔야지 약을 먹고 혹이 커지는 일이 없어요.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는데 역추적해보니까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할 수 있겠다라고. 네네네. 원인은까지는 모르겠지만 혹이 여러 개 더 생길 수 있고 하나의 혹이 더 커질 수 있는 인자로 여성 호르몬이 어느 정도 작용을 하는 거는 확실해요.
그럼 근종은 이제 근육에 생기는 이제 혹이잖아요. 그거 수술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사실 근종이든 영종이든 발견되는 즉시 다 수술을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옛날에는 근종도요? 네. 옛날에는 자궁에 혹 있다 그러면 저희 부모님 세대에서는 무조건 암으로 갈까봐 다 제거를 했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자궁 근종이 암으로 갈 확률이 0.1% 미만이에요. 그래서 근종이 있다고 바로 수술하는 게 아니라 생리통 월경 과자가 있어서 약물치료나 다른 치료를 했는데도 반응을 하지 않거나 혹이 갑자기 너무 빨리 자라거나 폐경이 됐는데 보통 혹이 줄어야 되는데 갑자기 출혈이 발생하거나 이랬을 때는 약간 육종성 변화라고 해가지고 암이 될 가능성도 있고 암일 수도 있으니까 수술을 권하는 거지 근종 자체만으로 바로 수술을 해야 됩니다 하진 않아요. 그리고 자궁 내막에 있는 용종도 사실 암으로 갈 확률이 0.5% 미만 거의 근종하고 비슷해요. 암이 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고 조직 검사를 해도 자궁 내막 용종 폴립이라고도 하거든요. 자궁 내막의 정상적인 조직이 과하게 증식해서 생기는 질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냥 가지고 있어도 되는데 다만 이게 초음파로 저희가 확인을 할 때 자궁 내막에 생기는 용종하고 자궁 내막 암 때문에 생기는 이게 혹처럼 보이는 거랑 정확하게 구별이 안 돼요. 아, 초음파상으로는. 그렇죠. 네. 그래서 경계가 뚜렷하고 용종으로 의심되는 경우 좀 추적 관찰 해도 되지만 모양이 용종과는 좀 다르고 경계가 불명확하고 질출혈이 계속 반복되고 특히 폐경이 되고 나서는 새로운 게 새로 생기지 않거든요. 근데 뒤늦게 용종이 비스무리한 게 생겼다라고 의심이 되면은 혹시 암일까봐 제거를 하시는 게 좋고 그렇죠. 그리고 근종 수술하고 용종 수술은 전혀 다른 방법이에요. 수술 방법은? 네, 수술 방법은